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 저희는 대한민국 방방 곳곳 예술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 여행입니다. 신나는 예술 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제 곧 공연을 시작할 텐데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지켜줘야 할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공연을 보는 중에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공연 무단으로 녹화 및 송출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손, 머리 위로 환짝반짝! 네, 친구들이 숫자를 5부터 0까지 거꾸로 다 세고 나면 공연을 시작할 거예요. 자, 모두 오른손 준비! 오른손 준비! 자, 5! 4! 3! 2! 1! 0!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파랑, 초록, 자줏빛 비는 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비늘이 박혀 있었거든요. 얘들아, 내 빛나는 비늘 어때? 정말 아름답지? 나 같은 물고기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을걸? 물고기들은 아름다운 알록달록 물고기를 부러워했지만 저리 비켜! 내 아름다운 빛이 더러워지잖아! 잘난 척하고 함부로 대하는 알록달록 물고기가 미웠습니다. 잘난 척 대마! 알록달록 물고기 정말 못했어! 저번에 내가 인사했을 때 받아주지도 않더라? 맞아! 우리 알록달록 물고기라는 말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예쁘긴 하다. 저 빛나는 비늘들 좀 봐. 예쁘긴 뭐가 예뻐? 우와, 오늘도 정말 아름답구나. 너의 그 반짝반짝하는 예쁜 비늘들 정말 부럽다. 알긴 아는구나? 손대지 마! 더러워진다고! 나도 그런 비늘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몸도 꾸지 마! 이건 절대 줄 수 없어. 내가 가장 아끼는 거라고. 이 못생긴 파란 물고기야. 저리 지켜! 너무해. 파란 물고기는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알록달록 물고기와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록달록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쓸쓸한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나랑 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우와, 정말? 같이 놀면 그 비늘 나도 하나 아니, 주지. 우리는 너랑 안 놀 거야. 하자, 얘들아. 맞아, 그렇지. 어디든 보는 못된 물고기라는 놀기 싫어. 알록달록 물고기는 파란 물고기를 찾아 헤엄쳐갔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불가불가 불가사리 불가불가 불가사리 사리 사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알록달록 물고기님 경우에는 불 인사를 다하는 사이. 나는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요? 에이? 그래, 너의 비늘이 멋진 건 사실이다 사이. 하지만 네가 아름답다고 해서 불가 다른 친구들을 너무 무시하진 않았냐, 쓰리. 그런 너의 행동으로 친구들은 널 오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불가, 쓰리.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부러워.
자, 여기.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너 줄게. 저번에 너한테 함부로 얘기해서 미안했어. 알려달라는 욕구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무리로 구매하기로 해서 파란 무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물고기는 좋아서 물고품을 보글보글 내려보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끼웠습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파란 물고기가 반짝이 비늘을 달고 앞으로 뒤로 헤엄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너 그거 뭐야? 우와, 진짜 예쁘다. 꼭 알록달록 물고기 같아. 이거 알록달록 물고기가 나눠줬어. 정말 예쁘지? 알록달록 물고기가 나눠줬다고? 에이, 거짓말. 정말이야. 알록달록 물고기가 나한테 사과도 했어. 정말?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줄수록 기쁨이 더욱 커졌습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알록달록 물고기에게는 반짝이 비늘이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알록달록 물고기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공연 재밌게 잘 봤어요? 대답 소리가 안 들리네. 공연 재밌게 잘 봤나요? 아, 그렇구나. 방금 우리 배우들이 같이 바다춤을 한번 봤죠. 그거 배우기 전에 우리 공연 중에 어떤 동물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동물 등장해주세요. 우와! 빨간 머리에 주황색 뿌리가 달린 이 동물은 뭘까요? 이 동물은 뭐죠? 뱀장어! 뱀장어네요! 다음 동물 나와주세요! 우와! 무지개 빛깔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생물은 어떤 걸까요? 뭐라고요? 해파리? 정답! 해파리 맞았어요. 다음 동물 나와볼까요? 우와! 손가락에 팔을 열심히 흔들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미어! 다시마! 다시마? 미어! 해초? 바로 미역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동물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우와! 오? 공연 중간에 나온 거 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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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말미잘. 말미잘? 멍게. 회사. 우루산. 정답이 뭘까요? 우루산. 정답이 뭐죠? 말미잘이래요. 들어가주세요. 자, 우리 바다 생물들을 한번 문제를 맞춰봤는데, 그럼 배우들이 방금 신나게 춤추는 거 봤죠? 그 네. 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겠죠? 친구들이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친구들! 할게요. 음악과 함께 배워볼까요? 저 뮤직 큐! 하고